경량골조 조립식 건물이 단열은 최악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조립식 건물이 단열보다는 방음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판넬 위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판넬은 뚜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뿌리 붙어 있습니다. 곽소장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편 이상의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 부디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판넬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차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지게차가 2시간 반 거리에 있고 1회 사용료가 25만원 정도. 그래서 아침에 크레인과 판넬의 현장 도착 시간을 맞추고 판넬을 크레인으로 하차를 끝내면 지붕 판넬 시공이 시작됩니다. 지붕 판넬은 당연히 크레인으로 시공을 합니다. 150mm 두께에 최대 길이가 5100mm 정도 되는 징크 판넬이기 때문에 215mm를 사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현장보다는 훨씬 작업이 쉽습니다. 여기 판넬은 징크 판넬의 공장 생산 일정 때문에 먼저 생산이 돼서 현장에 들어온 내부 벽체용 그라솔 판넬을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외부 벽체는 경량골조를 기준으로 내부 쪽에는 50mm 준불륜 판넬 위에 로이 단열재를 부착을 하고 외부 쪽에는 75mm 준불륜 판넬 위에 로이 단열재를 부착을 해서 중간에 경량골조 부분 100mm를 공기층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중 단열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지붕 판넬은 징크 자체가 마감이 되지만은 외부 벽체는 세라믹 사이딩을 마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약 시에는 징크를 바탕으로 하고 세라믹을 포인트로 계획을 했지만은 실제 시공은 하부는 블랙, 상부는 화이트톤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맹꽁이라고 부르는 크레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은 힘은 제대로 씁니다. 가구, 크레인 등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도 쉽게 진입을 하지만은 울진에서는 딱 한 대가 있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10년 전쯤에 울진의 바닷가 펜싱 공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동해안에는 4월을 전후해서 굉장한 돌풍이 붑니다. 경량골조의 지붕이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필이면은 크레인을 사용하기로 한 날이 돌풍주의보가 내린 날이라서 판넬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걸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하면서 판넬을 공사를 했습니다. 경량골조 조립식 건물이 단열은 최악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열교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다른 구조체들에 비해서 사실 단열체로 벽체, 지붕 통째로 감고 있는데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도 당연히 단열 규정을 체크를 하고 준수를 합니다. 남부지방 나하등급 기준으로 지붕 단열은 215mm, 벽체 단열은 115mm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판넬을 이중으로 사용해서 이 규정을 보완을 합니다. 분명 중간에 공기층이 들어가는 이중 판넬이 단열에는 훨씬 유리한데도 단열 규정이 강화된 초창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215mm로 규정되어 있으니 150mm 플러스 75mm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주택은 지붕 판넬은 150mm 징크 판넬을 사용을 했고 천정 판넬은 75mm 준불륜 판넬을 사용을 해서 이중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215mm로 법정 기준인 215mm는 가볍게 충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천정 판넬 위에 로이 단열재를 부착을 하고 숙고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붕 판넬과 천정 판넬 사이 공간은 공기층이 형성되겠지요. 아파트에서 거실 앞에 있는 발코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벽체는 외부 쪽에는 75mm 준불륜 판넬, 내부 쪽에는 50mm 준불륜 판넬로 이중벽을 만들고 내부, 외부에 각각 로이 단열재를 붙이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골조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오중 단열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라믹 사이딩도 어느 정도의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중에 단열재 보완 없이 자재 자체가 단열 성능이 있는 유일한 외부 마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단열은 단열재의 종류 두께보다는 작업자의 망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작업의 정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열재를 쓰지 않으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수한 단열재를 가지고 성의 없이 작업을 하면 결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부 벽체는 그로솔 판넬을 사용을 했습니다. 단가는 일반 벽체 판넬 대비 2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로솔 판넬 작업을 작업자들이 피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솔 판넬을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방음 때문입니다. 사실 조립식 건물이 단열보다는 방음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징크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중요한 칸막이 내벽은 그라스홀로 시공을 하고 단열이나 결로 방지가 중요한 외벽은 준불련 판넬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라스홀 판넬이 적다는 라인드나 핏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판넬 조인트면에는 우레탄 폼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방수 보완용으로 한다면 실리콘이 맞겠지만 단열 보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레탄 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품같이 가면 언제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판넬들은 라하등급 흰색 서치로폼 위에 0.35mm 칼라강판이 양면에 붙어있다면 볼트리스 같은 판넬들은 보통 0.4mm 칼라강판이 붙어있습니다. 징크판넬은 0.5mm 칼라강판을 사용을 합니다. 회색 서치로폼이 붙어있는 중불련 판넬은 일반적으로 나하등급 서치로폼을 사용을 합니다. 가격은 15% 내외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50mm 그라솔 판넬을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칼라강판을 절단할 때 생기는 불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서치로폼이 회색인 50T 중불련 판넬을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보면 칼라강판을 절단할 때 생기는 불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시커멓게 걸리면서 탄 흔적이 남습니다. 서치로폼이 흰색인 50T 일반 판넬을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보면 칼라강판을 커팅할 때 생기는 불꽃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녹아내려서 푹 파져버립니다.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그라솔 판넬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준불련 판넬은 저렇게 걸리면서 탄 흔적이 남고 일반 판넬은 녹아내리면서 훨씬 깊게 푹 파져버립니다. 세 가지 판넬 위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그라솔 판넬 위에는 용접불똥이 떨어진 자리에 점처럼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준불련 판넬 위에는 불이 붙었다가 꺼집니다. 일반 판넬은 녹아내리면서 아예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준불련 판넬에는 불이 거름 위에 붙었다가 곧 꺼지지만은 일반 판넬은 녹아내리면서 구멍이 나고 그 구멍 밑으로 불꽃이 떨어지면서 밑에서부터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코치로 불을 붙어도 그라솔 판넬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불련 판넬은 저렇게 불이 거름 위에 붙었다가 곧 꺼집니다. 일반 판넬은 불똥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불이 붙어 있습니다. 준불련이든 난연이든 근본적으로 불연된 아닙니다. 사실 1.7도 이상의 화재에서는 노출되어 있는 가구나 커튼 의류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 부디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완성된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